손목을 약간 이렇게 살짝 꺾어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손목이 안으로 약간, 네, 약간은 예를 들어서 손목을 졌을 때 이렇게 등이 일자가 되게 되면 안으로 살짝 힘이 실리는 그 리듬이 생겨요. 네, 안녕하세요. 글리스입니다. 오늘은 채널에 초대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뭐 제가 굳이 소개 안 해도 아시겠죠? 김성환 선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김성환입니다. 와, 너무나 좋아하는 사실 선수님이셔가지고 제가 촬영하면 긴장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엄청나게 긴장이 돼 있는 상태고 사실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떨어서 어제부터 일을 잘 못했어요. 약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성환 선수님한테 제가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등 운동할 때 주로 어떤 루틴? 상부가 더 발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부 위주로 많이 하는 것 상부 같아요. 위주로요. 등 운동을 할때 만약에 그걸 같이 다 해야 한다면 경험상 이제 하부를 먼저 해놓고 이제 상부를 했을 때 이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제 상부 위주 견갑 움직임이 큰 운동을 먼저 해놓고 하부를 하려고 하면 여기 위쪽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집중이 좀잘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하부로 들어가게 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해야 되죠. 좀 집중해서. 그래서 랫풀다운을 좀 찍어 누르는 느낌을 하는데 선수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굽은 동작해서 한번 풀다운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풀다운을 할때이 견갑을 낮추는 이 가동 범위가 본인에게 나름 최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최대치면은 하다 보면 이게 슬쩍 올라가요. 이게 여기서 멈춰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굽은 동작으로 아, 한번 내리고 풀고 다시요. 이 굽은 동작을 주는 거는 이 동작에 대한 인지를 줘요. 인지도 있지만은 최대한 깊이 한번할때 많이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경 쓸 거는 이제 그립은 감싸져서 엄지손가락을 감싸져 볼게요. 그리고 살짝 뒤로 꺾어 볼게요. 그래서 살짝 외전이 걸리게끔 두고, 그리고 복부 딱 잡아놓고 흉추만 딱 들고, 자, 여기서 굽은 동작을 다시 해볼게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어깨만 으쓱 뽑았다가 최대한 낮춰볼게요. 다시. 최대한 낮춰볼게요. 지금 보면은 낮추는 힘도 좋지만은 낮추면서 살짝 뒤로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중부승모를 쓴다는 얘기인데 조금 손목을 꺾어 놓고 할게요. 다시 뽑았다가 그리고 몸은 너무 젖히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당길게요. 그리고 팔 펴고 뽑아주고 다시 낮추고. 이렇게 해보면은 한번한번할 때마다 견갑을 깊숙이 낮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동작 내내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힘은 안 들어가요. 맞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조금 중앙 쪽으로 많이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사실 여기서 원하는 모션은 접는 것보다는 이런 모션을 원하는 조금 거죠. 낮추는. 그렇죠. 그래서 낮추면서 조금 더 강배가 이렇게 들어오게끔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너무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긴 하겠죠. 코어가 좀 잡혀 거의 있는 그게 좋고. 상태에서. 근데 저한테 아까 전에 하실 때 손목을 약간 이렇게 살짝 꺾어라 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손목이 안으로 약간 약간은 예를 들어서
손목을 졌을 때 네. 이렇게 등이 일자가 되게 되면 네. 안으로 살짝 힘이 실리는 그 아~ 리듬이 생겨요. 요게 바닥이 일자가 되게 하면은 살짝 요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외회전을 주기가 좀 편하게 되죠. 지금 좋아요. 둘, 셋. 장갑을 으쓱하고 내릴 때 팔꿈치 굽어지지 않게요. 네. 얘가 긴장을 놓치면 살짝 뜰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최대한 낮추려고 할게요. 그때 뜨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풀었다가 꾹 눌러놓고 낮추면서 더 누르려고 하고. 오늘 어쨌든 간에 이 패턴은 이제 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잡아놓은 상태에서도 한 번 더 누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작할 때 꾹 눌러주고. 그렇죠. 좋아요. 오. 확실히 한 번 더 누르려는 생각을 하니까 네. 등이 아래쪽까지 뭔가 좀 더 수축이 되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할 때 뭐 벤치프레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하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얘도 숄더 패킹을 해놓고 하는데 막상 이제 수축할 때는 그게 풀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알고 보면 수축했을 때 네. 그 골반이나 흉추가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해놓고 그때 힘 다 빼버리고 정말 수축해서 딱 짜야 될 때 견갑이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조금 지금은 이제 과장해서 표현했는데 네. 그게 조금만 떠버려도 그 처음에 목적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찍어 누르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광배근이 제 생각에 발달을 하려면 네. 견갑을 하강하는 그런 근육들이 좀 힘이 좀 있어야죠. 얘네들이 힘이 있어야 얘네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부 바깥쪽으로 생각보다 힘이 안 들어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하고 네. 견갑을 하강하는 그런 걸 인지하고 힘을 키울 수 있게 되죠. 이런 걸 좀 해줘야 어떻게 보면 초보자스러운 자세인데 네. 추가를 해주면 좋죠. 바디빌딩식 운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루틴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다 뭐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 루틴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 그래서 뭐 등 운동하면은 뭐 풀업, 바벨로, 원암로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못 쓰는 근육들을 좀 배치를 잘 하고 그리고 난 이 운동하고 나서 이 운동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이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을 했을 때는 운동이 안 되더라. 그런 그 좀 상극의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배치를 해놓으면 펌핑이 약간 이게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종목을 진행하면서 계속 더 딥혀지는 그런 펌핑이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첫 번째 종목에서 펌핑을 다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만큼 하고 요 다음 거 이만큼 하고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식인 거죠. 야, 그 이게 어저분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 어디 부분에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할 때 최대한 상체를 좀 바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오케이. 마지막 수축할 때 좀 견갑 낮추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까요? 연락을 통해서? 왜냐면 저희가 힘이 빠지면은 견갑을 끌어내면서 팔꿈치를 자꾸 접으려고 하죠. 그런 동작을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힘이 빠졌을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안 들리면 안 들면 되는 거니까. 안 하던 동작을 하려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견갑을 계속 의식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아래쪽으로 수축시킨다는 느낌이 저한테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어색하죠. 네. 그렇게까지 수축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과부하를 더 받는 거기도 한데. 또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내가 쓰지 않던 가동 범위를 쓰면 그거는 분명히 큰
그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손쉬운 네.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내가 놓치고 있는 견갑의 한 1cm도 안 되는 어. 그 많은 각도로 자극을 가질 수 있는데 무게도 많이 필요치가 않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견갑이 좀 다운돼서 그 다음 운동할 때도 힘도 잘 들어가요. 또. 어. 아주 약간 트위스트 하면서 팔꿈치는 몸통을 이렇게 지나는 여기서 이제 주의점은 코 잘 잡아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진짜 등판부로도 힘 다 들어가요. 이걸 연습함으로써 다른 운동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 거라서 네. 이제 더 감을 잡기 위한 보조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디빌딩식은 내가 10개 들 무게를 네. 8개 들려고 좀 해야 되는 거예요.